한양 도성 골목 어귀에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. 그 빈집이 아니라니까? 이상한 소리가 들려. 귀신이 들린 게 분명해. 내가 똑똑히 들었다니까? 제작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바로 그 문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. 자네만 들어가게. 스사한 분위기. 뒤죽은 듯 고요함에 발길을 돌리려는 그때 갑자기 들려오는 고통에 찬 울음소리. 문을 열고 나오는 뜻밖의 인물. 조선 최고의 엄친아 김진씨. 집안은 삼성급, 외모는 대세 강하늘급에 예쁜 부인까지 챙긴 욕심쟁이. 아주 훌륭하네요. 조선 패션피플 김진씨. 그가 입는 건 족족 완판되는 기현상까지. 그는 명실상부한 조선의 한량이었습니다. 우리 아비들이 피땀으로 세운 나라에서 자식들이 덕 좀 보려는데 이리 이리 꼬인가. 그런데 말입니다. 김진 씨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. 친자가 아니라서 그리 함부로 하시는 겁니까? 진정 그리 생각하시오. 역시 부잣집의 완성은 출생의 비밀이 아닐까요? 모자랄 것 하나 없는 집안입니다. 그를 마음으로 낳지 못한 김민재 씨는 결국엔 폭력을 행사하고. 일어나라, 어서! 영원히 고통을 받는 김진 씨. 원치도 않는 부마 자리에 앉아나 벼슬길도 다 막아놓고 저한테 뭘! 왕의 사위라는 직위를 짊어지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. 돈과 명예를 주지만 정작 자유와 재능을 뺏어가는 부마. 김진 씨 안에 끓어오르는 타락 덩어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. 주체할 수 없는 답답함. 타고난 탕아에게 스며드는 중2병의 향기. 그의 행보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. 일부 종사해야 하는 운명. 용서받을 수 없는 그의 외출. 끝날 줄 모르는 부마의 은밀한 사생활. 순수의 시대가 공개합니다.